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재 16페이지 한번 해보실래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의 이름이 아주 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끼리 약자로 이렇게 합시다. 국토계획법, 이렇게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을 하겠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중요한 법이라고 했죠. 12문제 나온다고 했죠. 자, 이 법은 적용하게 되는 그 공간이 바로 국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국에 있는 토지, 이게 대한민국 국토죠. 그래, 이렇게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또 공법의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국토를 이용을 하게 할 때요, 국토를 이용한다. 이 국토는 각각의 필지들이 쫙 토지별로 구분되어 있죠. 그때 대한민국은 바로 자본주의사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들한테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 그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그 토지에 대하여 사용과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면 바로 자기의 사익은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라도 바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의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런 사건 행사를 규제해서 바로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자 이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국토를 이용할 때는 개발을 할 곳은 개발을 허용하되 보존을 해야 할 것은 보존토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미리 이 법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어디에서 선언하고 있냐? 16회 보면 이 법의 재정 목적, 이렇게 보여있죠. 재정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토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그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 그리고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이렇게 국토를 이용할 때는 크게 개발 아니면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데, 미리 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가지고 이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해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공복리, 증진을 시키고 국민의 사무치를 향상케 하도록 하겠다라고 미리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하면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라고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 토지 이용은 누가 하느냐? 법에 근거해서 행정청에서 하게 되는데요. 행정청에서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야, 이렇게만 이용해라고 딱딱 판을 짜주면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 토지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토지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들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이 법에는. 그래, 국토인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하고요. 이 토지이용계획은 행정청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데요.
행정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또 행정계획이라고도 해요. 그런 행정계획, 토지용계획은 다시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으로서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국토 종합계획은 국토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토총괄종합관리대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인데요.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로 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지금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공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토지 이용계획 중 가장 최상위 계획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인 법에 따라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국토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은 우리의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국토종합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국토 전체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종합계획이다 라는 게 이 계획의 뜻이에요. 국토를 종합적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 장기는 보통 10년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년을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국토는 이런 모양새로 만들어 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우리 국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계획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어요. 이때 장기 발전 방향할 때 방향 앞에는 정책이란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정책계획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할 때 방향이라면 정책 방향이지 동서남북이 아니다. 정책 방향. 이 정책은 누가 추진합니까? 바로 행정청에서 추진하죠. 그래서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 이네들이 바로 수시로 교체가 되는데요. 교체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추진하면 국토가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하지 못하도록 바로 규제차 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간단하게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미래상, 미래청사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래 조감도,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설계도란 말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먼저 구도 잡고 스케치를 딱 하죠. 그래 스케치할 때는 바로 연필로 이렇게 지워가면서 또 그려가면서 하죠. 그런 스케치가 딱 끝나면 거기다 이제 물감을 딱딱 칠해가지고 최종 확정해서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때 이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획들은 바로 스케치를 해주는 것이다. 그 내용을 최종 확정할 때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최종 확정하지만 그 이전에 각각의 토지에 대한 그 미래상을 제시해 주는 계획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계획들이 자 국토 전체에 대한 설계도로 만들어진 것이 국토종합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대회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여러 개의 지자체들이 쫙 얽히고 설키고 쫙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져 있죠. 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이때 이렇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이것들은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이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가지고 바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는 게 국토 이용 관리할 때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할 때 그 권역을 묶어서 지정을 해 나가는데, 그때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인 광역 자치단체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이걸 시도라고 하죠. 둘 이상의 시도를 딱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야 같이 운영하자 라고 할 때 지정해 주는 권역이 있는데, 그 권역을 넓을 광자, 지역력자, 그리고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장소 운영하자 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할 권역이다 해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해요.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둘 이상의 시도,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이 있다. 이게 충청남도죠. 충청남도에 속하는 이렇게 도관악계 내에 둘 이상의 그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상호 연계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간구조, 둘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구조,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그리고 광역수로 체계적 정비,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아까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약자로 국장이라 하자, 이렇게 약자로. 그리고 이 도후 내에다 지정할 때는 도의사 지정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진 그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고자 바로 수립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여기서 그냥 힌트 얻을 수 있죠.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일부에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하나 딱 지정되면 이 장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이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한 개를 만들죠. 여기에 아까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정됐다 그러면 여기도 광역 도시 하나 만들어야 해요. 그래, 이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졌을 때만 그 지정을 한 후에 수립되는 계획이다. 그래, 이것은 국토 일부에다 지정해서 수립하니까 수립하는 토지 공간이 국토보다 좁아지기 때문에 이 계획은 국토 종합계획보다는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위 계획. 그래, 이런 광역 도시 계획이 있고요. 광역 도시계획은 뜻이 그렇죠.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랬죠. 그래,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이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했죠. 광역 계획권이 시험에서는 광역시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 이제 만약 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진 그 지역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국토종합계획이 훨씬 상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에 부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여기다 설계해 놓기를 뭐뭐 하겠다라고 딱 설계를 해놨는데 바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 그 장소에 다른 걸 하겠다라고 설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이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서로 어긋나게 광역토식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계획권 지정 조금 전에 했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두 명만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만.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수립할 수 다시 광역계획권 지정은 광역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틀려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 두 명만 할 수 있다. 약적으로 국도 이렇게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 아무튼 이네들이 지정을 할 수 있고 지정이 되어지면 바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할 때요. 바로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서 통보를 해주면요.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사 이 세 명이 시도사로서 나와가지고 공동으로 그 광역도시를 수립합니다. 수립해가지고 3년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했던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수립했습니다라고 결재인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돼요.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서 통보를 해줬는데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3년에 승인을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광역도식을 수립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도의사가 충남 도의사가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의 홍성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역시 그 시장 군수한테 그 사실을 통보해주고 통보받았던 시장 또는 군수 그네 세 명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그 공동으로 광역도식을 수립해요. 수립해가지고 지정 통보가 가면 늦어도 3년에 도의사님한테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식에게 대한 승인성이 없었다. 그러면 지정권자인 도의사가 직접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아무튼 이 광역계획권 지정과 그에 따른 광역도시의 수립을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별 도시별로 서울특별시 개별 도시 있죠. 인천광역시 개별 도시 있죠. 하나하나 도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내 수원시 뭐 용인시 또 경기도 연천구 있죠. 이런 각각의 지자체별로 바로 이 계획도시가 되도록 구는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요. 그 계획을 도시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군 쪽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계획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도자 앞에는 이리소매에서 한 개의 도시에 대한 계획을 만들자 이거죠. 한 개의 군에 대한 계획을 만들자. 한 개의 군, 한 개의 도시. 그래 그걸 묶어서 도시 군계획이라는데 이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구역을 도시라고 해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있죠. 그래 이러한 행정구역에서 개별 도시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그걸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래 이 시에서 이 계획을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무슨 시 도시계획을 하죠. 아무튼 이쪽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계획이라고 하고요. 팔도 내에 있는 군 있죠. 군 쪽에서 만들면 군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계획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자, 개별 도시, 개별 군에 대하여 계획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계획군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것은 곧 이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만들고 이 계획을 만들어서 그 군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자, 계획군이 되도록 하자. 그것은 그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군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군을 만들자라고 할 때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도시 또는 군후 관할구에 대하여
건강구조 기능, 그리고 공간구조라든가 각각의 그 개별 도시 군의 공간구조, 그리고 그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도시 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시 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돼요. 각각의 개별 도시에 대한 기본을 정해주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요. 그 개별 도시 군을 관리하는 관리계획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 도시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 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 기본계획, 관리계획도 마찬가지. 도시에서 만들면 도시 관리계획, 군에서 만들면 군 관리계획.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이 도시 군계획은 두 가지로 다시 구분됩니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자, 이때 도시 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개별 도시에서 수립할 때게요, 또 군에서 수립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하여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해 가지고 그 도시 군에서는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미래 청산을 제시합니다. 미래 청산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미래 청산을 제시해서 관리 계획의 지침을 내려줘요. 이렇게 이 도시를 확정해 나가라. 이 공간을 이렇게 확정해라. 라고 바로 관리 계획의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 정책을 하나하나 최종적으로 우리의 토지였다 확정해요. 확정해. 이 땅은 무슨 주거용지다, 주거적이다. 이 땅은 상업용지다, 그러면 상업적이다. 이 땅은 공장으로 쓰자, 그러면 공업지역이다. 이 땅은 도로로 쓰자라고 방향이 딱 제시되어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그 지침을 수용해서 도시군가로, 이게는 도로로 쓸 땅이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에 있는 군의 땅을 행정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 도시군계. 이 두 가지 계획을 짜서 그 도시를 건설하고 관리한다. 그때 그걸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하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이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이나 도시가 나오면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를 의미하고, 군이 나오면 팔도돼 있는 군을 의미한다. 이때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내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광역시 안의 군은 아니다. 팔도돼 있는 군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때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도, 시 또는 군에 관하게 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밝혀주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이냐? 도시 군관리계 수립 후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을 받아가지고 도시 군관리로 그 도시에 있는 토지, 여기 서울 특별시 도시가 있다, 뭐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광역시가 있다, 세종 특별자치 토지가 있다, 제주 특별자치 토지가 있다, 팔도돼 있는 시에 있는 토지, 팔도돼 있는 군에 있는 토지가 있죠. 대한민국 국토라고 하는 땅은 바로 이 여섯 가지 행정구역으로 모자이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행정구역에서 벗어난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개별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인 청사진이 제시되면, 청사진이 제시되면 그 청사진을 하나하나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 이 관리계획으로서 어떤 내용을 결정해서 그 도시를 관리하고 있느냐. 바로 이 도시 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여섯 가지 내용을 결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결정해서 하려고 있는데, 바로 이 여섯 가지 내용은 잠시 또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살펴나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